이제 빠지게 된 계기였고. 한잔하세요. 쑥스러우시죠? 예, 물 한 모금 드시고요. 그런데 사실 두 분은 첫 만남으로 보자면 와, 악연, 이런 악연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예.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게는, 그죠? 아, 혹시 어떠셨어요? 첫 만남. 첫 만남이요? 네. 첫 만남 제가 잘못했죠. 뭘 잘못했죠? 제가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죠. 그냥 나쁜 짓은 아니죠. 죄송합니다. 네, 너무 나쁜 짓.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인연이란 건 잘 모르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요. 네. 그렇게 만났는데 또 그 낯선 땅에서 또 정말 어떻게 또 저는 이제 북조선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 낯선 곳에 어떻게 들어왔고 마리는 그곳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던 인물인데 어떻게 또 거기서 그렇게 만나서 참 이 이런 인연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지가 참 기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상황들에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 그래서 저는 참 김희진 감독님께서 이 설정들을 잘 이쁘게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마리와 기완이에게 어울리게 이 상황들을 참 잘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, 영화적으로. 그러게요. 네, 네. 마리로서도 기완이라는 사람은 정말 낯설면서도 이 사람 뭐지? 했을 것 같아요, 그죠?